안녕하세요. 영화초등학교 교사 홍수민, 최여진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새로운 교육감님인 윤건영 교육감님과 함께 열어갈 충북교육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현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 화이팅! 안녕하세요. 용화초등학교 교사 황준규입니다. AI 교육을 기반으로 한 에듀테크, 새로운 충청북도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품, 학교의 꿈, 아이의 힘, 윤건영 교육감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아이 태고 전교회장 3학년 2반 안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주아이 태고 고등학교 전교 부회장 3학년 1반 전종윤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 저희 직업계 고등학교들을 위해 좀 더 많은 기계들과 시스템 장비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저희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더 많은 전공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직업계 고등학교들과 저희 지역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충북교육청 학부모 기자 김광중입니다. 저는 학교 안전 문제가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양한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위해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윤건영 교육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딱딱한 질문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공약 이행을 위해서 46개 과제에 예. 1조 원이 넘은 예산을 이제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주요 역점 사업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우선, 학교 교육을 더 활성화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생 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큰 예산도 반영하고 또 새로운 그 학교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플랫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을 확실히 진단하고 또 그에 따라서 마침내 타결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에듀테크 기반 교습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고 또 평가 시스템도 구축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기초학력 보장인 학력 신장에 대한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서 인성 민주심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1인 한 달 책 한 권 읽기 운동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11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또 지역 향토 기업이 인근에 있는 학교에 책사주기 운동을 벌인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충북이 다른 어느 시도보다 독서를 가장 활성화하고 독서 교육의 모범적인 도로 만드는데 집중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인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선 인지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벨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의 인재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대는 보편적인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시대의 흐름을 이끌고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선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20년, 30년 후에 노벨상의 버금가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벨 과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작년에 그동안 끊임없이 이 도민들께 우려의 걱정을 끼쳐드렸던 무상급식 협상 문제는 도지사와 전격적으로 합의가 돼서 전국 시도에서 도 단위에서는 최고의 급식 단가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고급 품격 높은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수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미 이제 오랜 말이 됐고 챗GPT 3.5 얘기가 등장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지 않으면 낙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후세대들은 그러한 그 첨단 에듀테크에 의해서 학교 현장이 변화하고 있고 그런 변화 속에서 특히 충북은 다른 어느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서 충북 교육이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걱정하셨던 기초학력 보전, 학력 신장 문제 그리고 바른 인성 함양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사다리가 복원돼서 하고 싶은 직업을 갖게 하고 또 가고 싶은 대학을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교육을 만드는데 다차원적으로 접근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9월 또 교육청에서 예. 교직원 1,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 이제 1순위로 중점 과제로 학교 교육 경사로 선정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 현재 학교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대책이 듣고 싶은데요. 예. 지금 그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말을 하는데 뭐 사실은 이제까지 학교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화라고 말한다면 그동안 묵묵히 학교 현장을 지켰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기도 했고 또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그러한 임시 갑자기 등장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다시 정상으로 돌린다는 의미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라고 하면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 교육이 더 발전적이고 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학교가 올바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또 말 그대로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학교가 제 모습을 찾으려면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당당히 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다가 최근에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서서히 구전되면서 운동적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누차 어머님들과 대화 속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하자 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학생이 학기에 와서 선생님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때 부모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조차도 선생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행동 패턴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선생님이 존중하는 것을 버려서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제 모습을 갖추게 되고 선생님과 학생의 존중과 배려하는 속에서 학교가 또 교실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제가 바라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그 학생은 가정에 와서 부모님을 존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효도, 뭐 존중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벌이면 일석삼조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처음으로는 저 제천에서 시작이 됐는데 충주로 단양을 해서 지금 이제 뭐 청주도 그렇고 남부 옥천 영동까지도 지금 여러분 그 거리에 이렇게 가시다가 학교 담벼락에 아니면 이제 프랜카드로 학부모님은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뭐 학부모님 선생님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지금 프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좀 많이 벌여서 학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좀 미흡했고 부족했던 것이 제 모습을 찾고 정상화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생겨들고요. 제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선생님 존중의 운동을 벌인다면 지금의 학교 현장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의 생각이 들고 이미 질문하신 학교 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를 꼽는다면
학부모님들에게 한 선생님 존중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이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공감합니다. 네, 네. 네.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과 이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 추진 계획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이 기초학력 문제는 이 충청북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국회에서 기초학력 보장법을 만들었고 작년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을 할 정도로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기초학력이나 학력신장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 학생들이 이다음에 성장해서 직업을 갖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보장돼야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대화할 때 자기 의견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뭐 연구자가 돼서 연구할 때 또 직업을 갖고 자기 업무를 수행할 때 기초학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 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기초학력은 우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를 진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그 기초학력 보장법으로 인해서 학력을 진단하고 그것에 처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해오던 그 과정은 뭐 다 존중하고 더 강화하겠습니다만 우리 충북은 제가 공약으로 학생 성장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한 것이 이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그 학생들의 개개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학생들의 수준에 학생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서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지금 충북에는 작년까지 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40명이었는데 올해 75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진로 진학에 대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충북은 그동안 1학년을 자유학년제를 했었는데요. 그걸 좀 바꿔서 1학년 1학기는 기존대로 중학생으로서 해야 될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지필평가도 보고 또 중학생이 해야 될 그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를 하고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바꿨고요. 나머지 한 학기는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교육 학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 이제 중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에 와서 기존의 학생들처럼 뭐 자유학년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평가해서 좀 부담을 갖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진로 적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다면 우리는 우선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중학생으로서 해야 될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히 하고 1학년 2학기에 자유학년제를 마련하는 것처럼 어쨌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행복은 현재적 관점에서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 또 더 소중한 것은 그런 과정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서 학생들이 자기 목표를 달성할 때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이 가장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행복과 또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하기 위한 교수학습이 필요하다면 아마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습지도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교육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급하게 변하기보다는 서서히 공교육이 추구해야 될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지금 좀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2023년 교육복지 관련 또 어떤 점이 또 좋아질지도 궁금한데요. 예, 물론 이제 앞으로 복지는 뭐 정말 국가가 또 공교육이 책임져야 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는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인권적 차원에서 추구해야 될 보편적 복지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어렵고 힘든 그 학생이나 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선택적 복지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 충북교육청은 이제까지 했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도 확대를 하고 이제는 유치원을 넘어서 어린이집이나 또 그 보육 통합 문제까지도 지금 이제 거론이 돼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 체험 학습비 또 수련 활동비 뭐 수학 영역 이런 거를 좀 전향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200여억 원의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충북대는 모든 학생들의 그 현장 체험 학습비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혹시 그 더 큰 배려가 필요하고 지원을 해줄 학생들 대상으로는 졸업 앨범비를 지원한다든지 맞춤형 교육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이나 교육정보화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특히 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서 그런 그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선택적 복지를 강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는 또 꼭 필요한 선진국가나 문화국가로서 이루어질 때 공교육이 나갈 방향에서의 보편적 복지도 강화하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더 추가해서 107개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학생들 대해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슬로건이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입니다. 이 복지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곳에 빛이 날 수 있도록 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교육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난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1차 조직개편에 담고자 하는 교육감님 철학을 좀 듣고 싶은데요. 시대가 변하고 또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 공조직의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보고 우선은 시기도 그렇고 교육감으로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1차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교육부서도 국가 차원에서의 필요로 하는 그 교육 사업도 반영을 해야 되겠고 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감 입장에서 조직 개편의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공적인 업무, 행정 업무에서 좀 부담을 덜고 학생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학생들에서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게 제가 조직 개편의 제 1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그것이 확연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교육본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부 좀 이렇게 조직 스리마를 해서 그 인원을 교육지원청에 재배치를 했습니다. 한 20여 명의 우리 직원들이 본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선발된 분들이 재배치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그 공 업무를 하느라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연구를 못한다고 하는 민원이 하도 많아서 1차 조직 개편의 가장 역점은 어떤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학교 업무를 감축하고 감소하는 데 집중하도록 교육지원청의 인력을 보강해서 학교 다니실 수 있는 일 중에 좀 꼭 필요한 내용은 학교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지원청이 단위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1차 조직 개편을 했고, 그것은 이제 뭐 지금 바로 그렇게 뭐 그 학교의 현장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갖고 그 직무 분석을 통해서 조직 개편이 추구하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지금 귀가 번쩍 하는데요. 평소 교권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교권 회복의 필요성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학부모님들에 의한 선생님 존중의 운동 거기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이미 교권 회복 필요성의 방향이나 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사회가 수평적 조직이 되고 또 개인 인권을 강조하고 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당당할 정도로 설 수 없는 분위기가 안 된 것이 저는 교권 추락 뭐 그래서 그에 따른 것 교권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우선 학생 인권이라는 말도 그렇고 교권이라는 말도 그렇고 인권이라는 말이 학교에서 자꾸 거론되는 건 원치 않고 그건 지향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정말 그 가르치고 배우는 교학상장의 인간관계 속에서 존중과 배려한 속에서 학업이 이루어져야지. 근데 이후에 가해자나 피해자나 어떤 그 인권적 차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권리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 인권 따지고 교권을 따지다 보면 너무 좀 그 우리가 추구하는 학교 현장의 모습이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은 학생 인권도 그렇고 교권이라는 말도 좀 가능하면 우리가 쓰지 말고 정말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려는 학생이 서로 존중과 배려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교실에서 학교에서 그런 그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교원 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 학폭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그 좀 서로가 믿고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 그리고 상식이 통하고 서로가 존중과 배려하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학교의 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정말 바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어떤 그 선생님들의 상처나 또 정말 가르쳐야 될 교사가 그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고 적극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가르침을 행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가 된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하는 것 중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반복적으로 한 얘기 중에는 학교가 정상화되고 선생님들이 권위가 회복되고 공교육이 정말 더 발전적이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학생들 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또 교육감은 그렇게 학생을 위해서 그 고생하고 있는 선생님을 위한 교육감이 되겠다. 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권이 회복되고 정말 그 공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이 상처받고 저렇게 무기력해지고 있는 저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잠자는 아이 깨우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책임지겠다. 저는 그렇게 제가 선언하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힘을 내시고 또 스승이 뭔지 또 그냥 직업인으로서의 교사가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교사가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인간의 미래를, 인간의 영혼을,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공유하는 그런 다른 어느 직업보다도 소중한 것이 선생님인데, 교사인데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 본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 지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뭐 잠잠하게 깨우다가 선생님 실수로 아니면 미흡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책임지겠다 하고 제가 다니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담임학교장의 교장 선생님도 그런 학생을 위해서 고생한 선생님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충북교육이 좀 이뤄지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저는 학생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선생님을 위한 교육감, 교장을 위한 교육감이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교육감은 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선생님이나 그러한 교장 선생님들의 수단과 도구가 되겠다. 그래서 학교육을 회복하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육감을 정말 아이들 앞에 학생들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힘차게 당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잠잠하게 깨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교육감을 도구로 좀 써달라. 예. 교육감은 수단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다닙니다. 네. 아유, 통쾌합니다.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소규모 예. 학교 지원 활성화를 이제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듣고 싶은데요. 아, 참 이 문제도 뭐 이제 도시화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게다가 이제 저출산이 급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그 학력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뭐 어떤 그 개개인이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고 또 일부 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최근 10년 동안 충북에서도 폐교 현황을 보니까 한 256개가 폐교가 됐고 아직도 지금 뭐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도심권에 있는 고등학교도 제천도 그렇고 보은도 그렇고 고등학교를 통합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은 전제를 해야 되겠고요. 다만 이 교육기관은 그 지역의 문화의 중심지고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이 여유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게 학교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면에 한 학교나 또 한 교내 뭐 한두 개 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좀 줄더라도 최소한의 학생이 좀 다닐 수 있다면 소규모 학교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많아지고 또 실제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가 있다든지 아무리 그 교육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또 국가 예산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경제성도 합리적인 운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제 조화 균형을 이루는 면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라도 그것이 소멸되는 쪽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시의 밀집 지역에 있는 학생인 학부모가 오히려 소규모 학교인 농촌 지역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소규모 학교가 특성화하고 또 고 시대에 또 학생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배움의 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 소규모 학교를 줄이고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제가 교육감 취임을 안 뒤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최근에 6개월 동안 충청북도 교육청이 야심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충북도 내 유초중고등학교가 504개입니다. 네. 504개 모든 학교에 제가 작년 말에 다 공문을 발송해서 그 당시 단위 학교 교장 중심으로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과거를 그 학교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의 관점에서 향후 10년 동안 그 학교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해 달라. 그래서 올 2월 말까지 1차 교육지원청에 다 보고가 돼 있고요. 3월 달에 이제 교장 선생님도 바뀌고 새로 선생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많은 인사 이동이 있어서 3월 한 달 동안 2월 달까지 마련한 그 10년 발전 비전을 다시 검토해서 3월 말까지 좀 내달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10년 발전 비전 그런 그 프로젝트가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대로 또 밀집된 대규모 학교는 대규모 학교대로 어떻게 공격을 정상화하고 그 과정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학교에서도 그 특성화하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겠고 특화해서 오히려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 학교를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고민에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육감님 또 선거 때도 말씀하셨고 영재 교육을 이제 강조하고 계신데요. 충북형 노벨이시 프로젝트 어떤 공약입니까?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공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꿈과 잠재력을 개발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미래를 위한 배움터가 되는 게 기본이지만 또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첨단 기술이나 복잡한 사회일수록 우수한 인재가 또 양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수한 인재 양성은 특정한 분야에 오랫동안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도 좀 그런 것이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노벨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20년, 30년 후에 노벨상에 버금가는 상을 받을 정도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이제 그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는 학생들에게 배우는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그런 그 미래의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저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특화하고 더 발전해서 미래의 우리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기본 취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레벨업 노벨상 톡톡 프로그램 또 에디슨 발명 메이커 교실 충북 노벨과학 리더 키움 해외 프로젝트 그다음에 충북형 서로 배움 과학성장 프로젝트 그리고 충북 노벨 백인 백창의 과학 페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시간을 너무 길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큰 미래 지도자가 되고 큰 역할을 하려면 먼저 빨리 깨우치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하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세계적인 과학자, 노벨상을 탄 정도의 버금가는 학자들을 초빙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위대한 아니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반대로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열정 있는 학생들은 전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도 많이 해외 체험활동을 보내고 또 견학을 보내서 빨리 그 견문을 넓히고 본인들이 미래에 어떤 과학자가 되고 어떤 리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해외 체험활동도 강화하고 아주 우수한 과학자를 초빙해서 그런 그 특강 프로그램도 보여줌으로써 이제까지 그냥 그 보편적인 교육 속에서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상적이지만 평범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더 투자도 많이 하고 그들에게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도 했고 이런 그 세계적인 그 유명한 그 지도자들을 얘기를 할 때 정말 필요할 경우에는 거인이 얻기 위해 작고 어린 과학자를 올려서 이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나 그런 그 깨우침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노벨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네, 네. 전인적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예. 충북 111 운동을 또 추진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이미 모두의 말씀 이것도 드렸는데 결국은 이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인성교육은 뭐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에게 모범도 보여야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배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공감력도 기르는 게 핵심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공교육에서 뭔가 계획적이고 많은 학생들에게 한 명도 어긋남없이 똑같은 인성교육을 하려면 큰 그 목적을 가진 계획이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111 운동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한 달에 책 한 권 읽을 정도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충북 운동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이 충북의 충북은 한문으로 이제 이렇게 충분할 충자에 북은 BOOK 책입니다. 이게 제가 어디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충북 교육이 다른 시도보다 이 독서 활동이 잘 되고 있는 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요새 여러 지역에 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사회에서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은 풀을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이 많이를 가지고 있어야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능정보사회가 되면 지식과 정보가 부의 근원인데 그 지식과 정보가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물론 요새 이제 뭐 그 GPT-3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됩니다만 그래도 사람의 뇌에서 창의 활동이 기반이 돼서 그것이 부의 근원이 되는데 그러한 그 지식 정보의 근원이나 인간의 뇌 활동의 에너지가 되고 보고가 된다고 하는 게 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충북에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핵심이라서 저는 충북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책을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인성교육해서 학생들에게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스스로 책을 많이 읽으면 거기에 이제 특히 고전을 많이 읽다 보면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 이제 뭐 불경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논어도 읽어야 되고 또 여러 그 자연과학자들이 쓴 책도 읽어야 되고 뭐 예체능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서는 부모로부터 배우고 초중고 시절에는 선생님으로 배운다면 평생 인간이 배우는 스승은 책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독서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 지역사회 기업들이 그 인근에 있는 학교의 책사주기 운동부터 시작하고 있고 이 독서는 사실은 요새 이제 챗GPT 뭐 3.5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인간이 새로운 시대에 접한다고 그러는데요. 전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그런 첨단 기술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인간의 편의성은 있지만 그 기술 때문에 어떤 역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런 역기능을 고민해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됐다고 그래서 결국은
메타버스 속에서의 아바타와 현실 공간에 나가 있는 내가 있는데 네. 현실 공간에 내가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은 잘 기존된 그것만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MZ세대나 최근에 그 알파세대라고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세대들은 그런 그 현실 공간도 접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가상 공간 접해 있습니다. 네. 핸드폰 가지고 다 글로 보이고 그 가상 공간이 2차원에 3차원으로 되면서 그 아바타가 나오고 그게 이제 가상 공간이 2차원에 3차원으로 변한 게 그게 메타버스거든요. 그러면 현실 공간에 나와 메타버스 속에 아바타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이제 앞으로 스마트 그라스를 쓰고 헤드 기어를 쓰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한 혼합 공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인간이 이게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결국은 정신적으로 더 역기능이 발생할 것이고 힘들어지고 또 인간이 그 현실 공간에서는 좀 이루지 못할 때 참을 수 있고 욕망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 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그런 그 가상 공간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욕망이나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랬을 때 결국은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런 첨단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미래 사회가 밝으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어려서부터 우리 후세대들에게 그런 미래사의 첨단 기술 때문에 나타나는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전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을 읽는 속에서 고전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가치도 습득하게 되고 그 인문학적 상상력이 커지면서 결국은 현실 공간과 가상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인간이 지니어야 될 인간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인간만의 상상력, 인간만의 생각의 틀, 인간만의 마음의 근육을 기를 수 있는 게 좀 독서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인성교육의 핵심은 전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충북이 다른 어느 시도보다 그동안 잘 해왔지만 더 확대하고 더 모든 구성원들, 집에서의 온 가족이, 학교에서의 온 주체들이 책을 가지고 스스로 다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의 난 누군지 그런 거를 책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가고 책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게 결국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성교육의 첫 출발점은 독서운동의 활성화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서운동의 활성화. 예. 네. 이제 매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 환경교육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 교육감님의 환경교육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이 환경교육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공업화, 산업화 하면서 인간이 만든 도구가, 인간이 만든 기계가 자연을 정복하면서 나타나는 환경 파괴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것이 더 확대가 되고 이제 지구 자체의 위기까지 오고 저것에 이제 뭐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시가 돼서 많은 국가들이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이제 올 3월부터 환경교육법이 이제 시행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 환경교육이 거의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환경교육은 우리가 읽고 쓰고 말하기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빨리 깨우치고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생태계 보존 자체가 우리 한 개인의 존재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환경교육은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 가지 아리백인 얘기도 나오고 또 2050 탄소중립 정책도 나오고 하는 것은 다 지금 우리가 전대미문의 인류의 위기가 봉착할 수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은 우리 온 인류가 추구해야 될 절대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얘기할 것이 아니라 참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교육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그 지역에 가서 환경에 대한 그 문제점도 자각을 하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환경교육에서는 앞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뭐 탄소제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교육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첨단 기술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이런 그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생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생태계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바꿔서 새로운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교육은 기술의 변화 그 다음에 제도와 법에 의한 그 조직체계 개편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치교육, 의식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관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건영 후의 특수교육을 들으면서 예. 힐링 대담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수교육 어떻게 하실 건지. 특수교육이요? 사실 특수교육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존중받아야 되고 소중한 것이 인간 존중인데 그러면서 보면 그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든지 또 뭐 비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장애인에게 우리가 관심 갖고 배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한 차원 하는 게 이제 특수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특수교육은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관심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되고 혹 그 과정에서 그 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특수교육은 참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다만 이 접근 방법을 통합교육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분리교육을 해서 그 장애인만의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논쟁도 많고 또 실제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참 누구도 모르는 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진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교육은 분리교육이냐 특수교육이냐 또 여러 가지 예산 소요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인간 존중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그 어떤 그 학생도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개발하고 그 학생이 존중받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의 관점에서 그 학생들의 부모의 관점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충청북도 교육청 윤건영 교육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존중과 배려하는 교육, 책을 많이 읽지 않은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된 힐링 대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